필리핀에서 16명의 사망자를 내고 170만 명 넘게 피해를 입힌 슈퍼 태풍 야기가 중국 남부를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세력을 키우며 하이난 성을 향해 이동하고 있는 태풍 야기에 중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강재은 기자입니다. 중국 하이난성과 홍콩 주민들은 유리창에 테이프를 붙이고 문틈에 모래주머니를 쌓는 등 태풍 피해 최소화에 나섰습니다. 미국 합동 태풍 경보센터는 중국을 향해 이동하고 있는 태풍 야기의 풍속이 사람이 밀려나갈 수 있는 초속 67m에 달한다며 슈퍼 태풍으로 분류했습니다. 중국 기상 당국은 하이난성과 광둥성의 가장 높은 수준인 태풍 적색 경보를 내렸습니다. 하이난성에서는 5일 자정부터 시외 버스 운행이 중단됐고, 광둥성과 마카오 등에선 상당수의 항공편이 취소됐습니다. 5단계 태풍 경보 중 위에서 세 번째 등급인 8호 경보를 내린 홍콩은 이날 증권거래소 문을 닫았습니다. 태풍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베트남은 수도 하노이에 있는 노이바이 국제공항 등 공항 네 곳을 내일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야기가 지나간 필리핀에서는 태풍으로 사망자 16명과 실종자 21명이 발생했고 170만 명 넘게 피해를 봤습니다. 외신들은 태풍 야기가 지난달 미국 텍사스주를 강타한 허리케인 베릴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로 강력한 열대 저기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 강재은입니다.